답은 몇 번? 2번. 그래. 이건 그렇지. 자, 오늘 한 거랑 아까 체크한 거랑 해서 그거 그래가지고 해보면 될것 같고. 자, 봅시다. 그리고 네가 내 영상 올린 거에서 조금 뭐 이해 안 되거나 뭐 혹시 뭐 문법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자, 후기에게 자, I'm writing to ask if you could possibly do me a favor. 해봐. 뭐뭐 하기 위해서. 내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야. Do me a favor는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 어쨌든 내 부탁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다. Can you do me a favor?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저거 저렇게? 내 부탁 좀 들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려고. 자, 그 다음 For this year's workshop we would really like to take all our staff on a trip to 뭐, bridge and to learn more about new leadership skills in the industry. 해봐. 이번 년도 워크샵에서 워크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테이크 무슨 뜻이었어요? 아, 자 일단 would like 하고요. 뭐라고 해도 좋다? would like는 want야. want. want. 알지? 이제 정확하게 거기다가 우리는 정말로 뭐뭐 원합니다. 자, take는 뭐 take가 여기서 뜻이 뭐 take가 원래 여러 가지 뜻인데 all our staff 우리의 모든 스태프를 on a trip 여행 어딘가로 가는 거. 여기서는 이제 여행보다는 그냥 어디로 그냥 가다 trip to 그러니까 여기라는 장소로 여기서 take는 데려간다는 거. 우리 모든 직원을 데리고 여기로 가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렇지. 자, 좀 더. 뭐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 기술에 대해서. 그치. 그치. 그 산업에, 산업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업계. 업계의.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어떤 뭔가 이제 어떤 회사 무슨 뭐 당연히 회사 이런 소속이겠지.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 그 업계가 있겠지. 그래서 그 업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워크숍 뭔지 알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okay. I remember that your company took a similar course last year, which included a lecture by an Australian lady whom you all found inspiring. 라고 나왔네. 그래요. 해볼까? 나는 기억하자. 너의 회사가 비슷한 단위? 비슷한 뭐 그렇게 해도 뭐 교육 과정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한 어떤 교육 과정을 take? 네. take는 여러 가지 쓰지. take a course 하면 어떤 그 take a course 하면 수업을 듣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교육 과정을 들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합니다. 당신 회사가 들었다. 비슷한 교육 과정을 작년에. 그 다음. 강의가 포함돼. 여기서 이제 컴마 위치 나오면 어떻게 써야 돼? 이제 관계대명사에 뭐라고 그래? 컴마 나오면? 동공지진. 무진님. 자, 이게 네가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하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잘 보고 있지? 얘는 관계대명사 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네. 아무튼 이거는 계속 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계속 용법은 이렇게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한다? 원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얘는 and if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러나.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함했다. 그치. 여기서 포함했다. 강의를. 호주 소녀로부터. 레이디 하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여성. 그러니까 호주 여성. 호주 출신 여성분. 호주 출신의 여성분의 의한. 의한. 배하니까. 여성의 의한 강의를 포함했다. 근데, whom you all found inspired. 뭐야? 너희 모두가 inspire 하면 영감을 준 뭐 spire가 이제 숨을 쉬는 그런 건데 그 안에다가 숨을 집어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영감을 준. 아무튼 이 회사가 어떻게 돼? 너희 모두가 영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있도록? 있는. 있는.
했었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게 일단 그 whom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whom이 뭐야? 그 lady 그렇지. 얘는 꾸며주고 있지.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그러면 얘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 뭐? 완전. 너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잖아. 관계 대명사 뒤에가 어때? 완전. 불완전. 야! 너 너무 괜찮아? 이거 그지? 불완전 관계대명사. 왜 불완전? 얘가 명사 겹치는 명사 중 명사를 지운 거니까. 근데 명사는 영어에서 필수 성분이니까 필수 성분이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불완전한 거지. 관계대 명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불완전해 지금? 지금 인스타일. 여기? 네. 이게 불완전하다. 봐봐. 이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무슨 격이 뭐야? 주격. 소유격, 소유격. 훔? 목적격. 소유격은 아니고요. 목적격. 나 귀 빨개지려고 했는데 귀가 빨개지려고 했는데 소유격은 호수였어요. 목적격. 네. 그치? 그럼 뭐야? 지금 목적 업무다. 네. 어디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파운드 팀. 얘랑 얘 사이지. 여기에 원래 목적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혹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뭐라 하면, 자, 이 예를 들어 볼게. 나는 느꼈다. 그 영화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I find 라고 할 수 있고, I find the movie. I find the movie exciting.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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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분석을 해. 뭐야? S, V, O, O, C. 그럼 저게 목적도 그렇지. 그러니까, 민영아 엄마. 이 find가 뭐라?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해석이 어떻게 돼? O를 OC라고 느끼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find는 느끼다라고 해석해. 거기다 좀 어떻게 좀 적어. 그럼 여기 파운드도 느끼다고. 그렇지. 그래서 너가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야 얘가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I find the movie exciting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아야 저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 그러겠지. 그래. 그래서 얘가 오스이고. 자, 그러면 이게 해석하면 당신 너희들이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느꼈던? 영감을 준다라고 느꼈던 그 여성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그런 거지. 원래 이 문장은 You all found
이 Australian lady야. The Australian lady. 그 다음에 inspired. 원래 뭐냐 이렇게 됩니다. 너희 모두는 느꼈다. 얘가 이거라고. 근데 얘가 이제 SVOOC인데 얘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가 선인사가 되고 얘를 이제 관계자면 쓴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너희들 당신들 모두가 영감을 준다라고 너는 느꼈다. 예상이 영감을 준다라고. 그래서 영감을 준다라고 느꼈던 어떤 호주 출신의 여성분에 의한 강의를 포함했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전 기억하는데 회사와 비슷한 그 교육 과정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업계에서 리더십 이거 비슷한 걸 작년에 들었는데 이게 그 비슷한 거에 이 호주 출신의 강의를 포함했는데 여성이 당신들이 다 매우 영감을 준다라고 느꼈던 그 여성에 대한 강의. 자, 아무튼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그거 하는 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 이거를 영작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를 건드릴 수가 있어. 오스의 자리에 나오는 거 특히 이렇게 ing로 나왔을 때는 얘가 뭐예요? 일단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보호 자리라는 거. 보호 자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왔어? 분사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잘 봐. 보호 자리니까 뭐 쓰면 안 된다?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Inspiring. Inspiring 여기다가 ly를 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얘는 틀린 거. Inspire me. 여기. You all found inspire me. 그러면은 영감을 주게끔 느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부사 안 되는 거. 이 자리. 그 다음에 얘가 ing가 나왔는데 뭐로 나올 수 있다? 이거 이제 그렇지. 얘는 현재 문사가 나왔는데 현재 문사가 나왔는데 과거 문사잖아. 그래서 inspired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이건 이제 그 이유가 여기 ing를 쓰는 데는 이유가 뭐야? 왜 pp를 쓰면 안 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런 나도 네가 맞출 수 있어? 이거 왜 ing 써야 돼? 뭔가 하고 있네? 하고 있는 진행. 여기서는 진행. 자, ing는 진행도 있고 또 다른 때 뭐도 있어? 능동도 있어. 능동. 그래서 네가 거기다가 해서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자, 현재 분사의 개념은 얘는 진행도 있지만 능동을 나타내긴 합니다. 이렇거든. 현재 분사는 이렇고 과거 분사는 반대지. 과거 분사는 뭘 나타낸다? 완료하고 뭘 나타낸다? 아이고, 왜 이걸 썼지? 수동. 완료하고 수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지. 자, 아무튼 봐봐. 이거는 이제 진행보다는 능동이야. 왜? 얘는 뭐? 뭐 입장에서? 얘는 OC 자리니까 뭐 입장에서? 원래 얘가 있었잖아. 얘가 원래 있는 거지.
뭐 입장에서? 여자.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 입장에서 봐야 돼. 그러면 목적어 입장에서 이거를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목적어 그러면 ing는 하는 거고 주는 거야. 어떤 느낌을 주는 거. 그러면 이 얘 입장에서 영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는 거. 그치, 영감을 준 거지. 이해됐어? 어. 얘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니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뭐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게 들었지. 네. 오케이? 어. 그래. 어. 네,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분명히 문법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어려운 거, 시험을 어렵게 내면. 오케이? 그래. 어, 자.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대시를 끝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기억하나? 다 해석하고,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암을 지어줘야 돼. 이렇게 접속사 된 나오면 이게 명사절이니까 뭐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네가 해석 쓸때 이렇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다 틀린 거야. 오케이? 어. 아마 네가 저거 해석할 때 이게 잘 안 됐을 거야. 그지? 그냥 여기서부터 열린 게 이렇게 애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한다 따로 너의 회사는 이런 교육을 들었다. 문장 어떻게 쪼개서 해보는 거야. 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Are you still in contact with her? 뭐 이건 그지? Be in contact with 뭐뭐와 연락을 하며 지낸다. 여전히 그녀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렇지. 여전히 연락을 하니까 If so, do you think that you could possibly let me have a number for her or an email address? 자, 뭡니까? 그렇다면? 어,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연락하니? 너가 할 수 있다고? 어. 나를 넘버 4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녀를 위한 게 아니고 그녀의 전화번호. 아, 그녀의 전화번호를 나에게 줄 수 있나? 그렇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녀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아, 그렇지? 그래서 let me have 이렇게 할 수 있냐? 만약 연락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까? I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당신의 도움을 어시스트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그래요. 18번.